안녕하세요. 수달상의 황쌤입니다. 기본 말차기 6종은 자유형, 평형, 배형, 접형, 사이드킥, 바사로 웨이브입니다. 저는 강습시 기초반부터 이 6종 발차기를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센터에 가면 자유형, 배형, 평형, 접형을 배우게 됩니다. 센터라는 단체 강습의 특성상 레인 배정과 진도라는 것이 있기에 암암리에 정해진 룰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수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영법상의 발차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들 스스로도 놀라워합니다. 3개월 자유형만 했다는 분들도 접영을 금방 하니까요. 이 기본 6종 발차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발차기의 중요성은 천번, 만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발차기가 지겨워진 순간 수영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늘 하는 익숙한 발차기만 적응하는 것은 수영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법의 발차기를 두루두루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상세하게 각 영법의 발차기를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영상에 저 또한 더 많은 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마스터반이라고 해도 의외로 특정 발차기를 못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형 발차기만큼 다른 발차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발차기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면 모든 수영이 다시 한번 특이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바른 발차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탄탄한 유선형과 안정된 시선에서 나오는 바른 발차기는 수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달상의 황쌤이었습니다.